디톡스 다이어트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그리고 이거 좀 충격적인 것 같은데, 바로 세 번째, 간헐적 단식인데요. 유산소 집착 다이어트입니다. 안녕 밍미들, 오늘은 다이어트 토크를 해볼 건데요. 일단 다이어트 먹방을 좀 하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만 하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뭘 먹어볼까요? 지금 떡볶이랑 만두 이렇게 먹을게요. 갈비만두로 먹어야겠다. 자, 그리고 이거 떡볶이 이것도 돌려줄게요.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브이로그에서 로제 떡볶이 해먹었던 바로 그 떡볶이입니다. 자, 먹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 맛있겠다. 오늘의 대화 주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다이어트, 이렇게 하면 살 빼기 점점 힘들어진다 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다이어트 첫 번째, 바로 유산소 집착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하면은 유산소 꼭 해야 된다, 뭐 공복 유산소가 필수다, 뭐 얼만큼 하면 좋다, 그리고 뭐 피트니스 대회 나가시는 분들도 막 유산소 내가 대회 며칠 남아가지고 5시간 했니 6시간 했니 이런 거 막 인스타에 올라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그만큼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하루에 2시간씩 유산소를 할 때랑 3시간씩 유산소를 할 때랑 체중 감량 자체에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죠. 저도 이걸 알았을 때 너무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이게 왜냐면 우리 몸에서 운동을 하는 시간 동안 에너지를 막 쓰게 되면은 운동을 하지 않는 다른 시간 동안에 쓰는 대사량 자체가 낮아지는 거예요. 약간 아낀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이렇기 때문에 하루에 총 내가 사용하는 에너지량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유산소에 목매면서 막 유산소 꼭 해야 돼,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해야 돼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조금은 좋겠죠. 그리고 이걸 유산소를 한다면 뭐 심폐지구로도 좋아질 것이고 등등 기타 등등의 좋은 장점들도 있겠지만, 다이어트를 위해서 유산소를 너무너무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막 집착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인 다이어트의 관점에 있어서 극단적으로 유산소, 웨이트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라고 하면 저는 웨이트를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근육량이 많아지게 되면 당 조절도 쉽고 유지어트 다이어트에 있어서 장점이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근육이 생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웨이트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 내가 유산소를 하고 있다 라고 하면 이걸 유지하면서 웨이트를 추가해줘도 좋고, 아니면 유산소 시간을 조금 줄이고 그 시간만큼 또 웨이트를 추가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절대 하면 안 되는 다이어트 두 번째, 원푸드 다이어트입니다. 원푸드 다이어트는 진짜 그 한 음식만 먹는 거기 때문에 영양소의 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수박 다이어트, 뭐 오렌지 다이어트 이런 걸 하게 되면 그냥 탄수화물만 많이 먹게 되는 거고 단백질과 지방은 섭취할 수 없게 되는 거고, 계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할지라도 탄수화물은 거의 섭취할 수 없게 되는 거고, 무언가 하나만 집중적으로 먹는 다이어트는 영양소의 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균형 있는 식사, 탄단지 조화 이런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에요. 탄단지를 잘 갖춰서 양을 적당히 조절해서 포만감을 느낄 수 있고 너무 과하지 않게 먹어주는 게 중요한 거지, 절대 어떤 것만 먹고 뭐 지방은 먹으면 안 되고 단백질만 많이 먹어도 되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몸에 불균형을 오게 해서 다이어트에 더 안 좋은 그런 몸 상태를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거 좀 충격적인 것 같은데 바로 세 번째, 간헐적 단식인데요. 이게 잘 들어보세요. 간헐적 단식이 무조건 나쁘다 이게 아니라, 간헐적 단식이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복 시간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강박감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힘들게 이어가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간헐적 단식을 하면 먹어도 된다고 내가 허용해놓은 시간 외에는 먹을 수 없으니까 이 시간 동안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오후 4시부터는 단식을 하겠어라고 하면 저는 3시 59분 59초까지 하나라도 더 입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제 모습을 보고 진짜 형태가 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오히려 저는 긴 공복 시간 동안 이제 음식이 너무 오랫동안 안 들어오다 보니까 위가 아프고 기타 등등의 저는 스트레스와 위병 이런 것들을 얻게 되어서 저는 간헐적 단식을 하지 않는데요. 간혹 나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 간헐적 단식이 너무 잘 맞다, 나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효과를 잘 보고 있다 라고 하신다면 계속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닌데 그냥 뭔가 공복 시간이 길면 살이 빠진다던데 이런 생각 때문에 하시는 거라면 오히려 저는 그게 음식에 대한 집착만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효과적인 간헐적 단식 다이어트가 되기 위해서는 먹는 시간을 제한하다 보니까 하루에 섭취하는 양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다이어트 효과,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꼭 긴 공복 시간에 가지지 않더라도 음식량 자체를 조절을 잘 하게 된다면 굳이 간헐적 단식을 고집할 이유는 없고, 그리고 나는 간헐적 단식이 잘 맞다고 전제했을 때 인슐린 저항성을 조금 더 개선하고 싶다면 그때는 해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든 나한테 맞는 방식을 해야 되는 거지 누가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하고 무작정 한다면 오히려 다이어트에 대한 스트레스와 강박만 더 생길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네 번째, 바로
디톡스 다이어트, 클렌즈 다이어트입니다. 이거 진짜 제가 많이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 저도 예전에 했었어요. 저도 속아서 클렌즈 주스 뭐 이틀치에 뭐 몇만 원짜리 어디 뭐 몇십 시간 다이어트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대부분 과체 주스예요. 과일, 야채를 갈아놓은 그런 주스인데요. 그걸 먹는다고 해서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통해서 열량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냥 잠시 그냥 진짜 몸무게 자체가 내려간 거지 그걸 통해서 실질적인 내 체지방이 줄어드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사실 긴 기간 동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는 원래 체지방이 줄어들기에는 너무 부족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통해서 내가 실질적인 체지방을 줄이는 게 목표라면 이거는 거의 맞지 않는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보면 과일이랑 이런 것들을 많이 갈아놔서 농축해놓은 그런 거다 보니까 그래서 단백질은 부족하면서 탄수화물이 높은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러면 포만감이 오래 가지 않는 거는 물론이고 액체다 보니까 입에서 씹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 기능도 점점 저하되고 정말 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디톡스 다이어트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막 독소 같은 거를 우리 몸에서 내보내서 뭐 건강하게 해주고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독소라고 불릴 정도의 게 우리 몸에 있으면 이런 뭔가 주스, 무언가 음식, 물건 이런 걸 통해서 해독을 할 게 아니라 당장 병원에 가야 돼요. 그리고 독소가 아니라 뭔가 약간 유해물질이다 이런 거는 우리 몸에, 우리 간에서 이미 충분하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이거 해독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무언가 배출을 위해서 무언가 그런 것들을 먹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다이어트 약, 다이어트 보조제. 사실 이거는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제가 영상을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나 길게 찍을까 하는데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다이어트 보조제를 통해서 감량할 수 있는 체지방량이 진짜 요만큼일 확률이 크고 괜히 그거를 먹어서 나는 이걸 먹었으니까 뭔가 다른 걸 먹어도 되겠지,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었으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먹어도 되겠지, 혹은 평소랑 똑같이 먹어도 되겠지 이렇게 음식량 조절을 못해서 오히려 살이 찔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요.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으면서 감량에 성공하셨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음식량 자체를 조절하셨기 때문에 성공한 거지 다이어트 보조제 때문에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자꾸 막 이런 다이어트 하지 마라 저런 다이어트 하지 마라 라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저도 다 해봤던 것들이고 진짜 이런 고생 끝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했더니 제 몸이 다이어트 하기에 점점 더 안 좋은 그런 정말 몸이 정말 쓰레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한 번의 다이어트 실패라도 적게 하시기 위해서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저는 우선 만두를 하나 더 먹으면서 이제 인사를 하도록 할게요.